느낌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처음에 은장이가 좀 별로라고 조금 바꿔볼 생각 없냐고 음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수빈 선생님이 이대로 가도 괜찮아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근데 편곡의 힘으로 노래 색깔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좋은 기술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노래를 통해서 상담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 혹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노래를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직접 불러드릴게요.
네, 노래 좋죠. 제가 편곡했어요. 또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버스에 타는 거죠. 그래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조마조마 하다가 제가 내려야 될 곳을 이거 어머니도 모르는 건데 지나쳐서 그래서 계속 갔어요. 같이 계속 가서 그분이 내릴 때 같이 내려서 보물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런 말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만나는 과정에서 노래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단에 관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같은 일인데 이걸 제가 필연으로 이 노래가 나오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만든 거는 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우연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연은 없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 중간순간이 중요한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작은 선택과 결정이 그 순간순간에 있는 과정들을 더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흘러가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일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수많은 필연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말이 풀렸나봐요. 원래 이렇게 해요. 네, 쉬고 싶지 않아 라는 것 들려드릴게요. 이건 약간 박수를 좀 쳐주시면서 약간 90년대 밴드 음악 같아요. 네, 틀어주세요. 두
되게 좀 슬프죠. 제가 이 곡은 거울이라는 곡이에요. 뭔가 투영에 관한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 괜히 슬프고, 아니 그 사람을 보면 갑자기 짜증이 난다거나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것과 내가 있는 것이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게 거울처럼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를 이제 깨닫게 되는 약간 그런 가사를 쓰고 싶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일단 곡을 만들긴 했는데 여기서 뭐를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얘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은사로 받았어요. 뭔가 그 사람이 좀 아닌 모습을 먼저 봐요. 그리고 또 예민한 편이라 뭔가 A에 관한 것을 더 대비하는데 A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거, 그날에 나와 관계없는 그런 감정 폭탄이 저한테 오면, 남들한테 폭탄이 아닌데 저한테 폭탄이에요. 그런 게 오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냥 반대식. 굉장히 어려워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을 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최근에 조금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상대방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저를 보고 예전에 화만 났었는데, 아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상대방이 힘들었고 많이 무시를 당했겠구나. 전에도 나보다 쌓인 게 많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는 생각 안 나는데, 이제 내가 내일은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가면 그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무시를 많이 당했고 내가 쌓인 게 많기 때문에 그와 만났을 때 그것이 올라왔구나 라면서 상대방을 뭔가 용서라고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감정들이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노래랑 참 잘 맞을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로 드리는데, 네, 눈물은 애초에 내 마음의 포옹이라고 해요. 그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만나면 우리 마음 상자에는 조금만 분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그런 위로 건강하는 것들이 서로가 눈물과 눈물이 만났을 때 그것이 진정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들려드릴게요. 거울이라는 곡이에요.
今も走り続ける。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早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か。아저는되게감동받았는데요다제취향인가봐요아네감사합니다다음곡은이런자기만의길을가고싶다는뭐그런내용이에요그래서잘맞는영상이라서참저는감동을많이받았어요 이거는이제가사중에하나인데제목은이그지스턴스예요이거는이제존재라는내용이에요저스포포트니 I am still alive. 단지꿈을향해그냥가나는아직살아있으니까 break out of myself. 나자신을깨뜨리라는그리고우리마음을깨뜨려보자는그런내용이에요질문을드리고싶어요지금가지고있는마음상자가진짜나에게딱맞는마음상자일까요혹시확신이없다면도전을해보세요남에게매주환경에맞춰진마음상자를버리면영원히빛나는마음상자를찾을수있어요많은삶을살아가면서지금이제교육하는아이들이고학년이된아이들이있어요4, 5학년그아이들한테꿈을물어보면꿈이없어요안정적인직장에취직해서잘먹고잘사는거그얼마전에는포스터공모전이있어서나가려고했는데스카이가면성공할확률이높다이런포스터를 만드는거예요너무나도이런일관된길로사실그게성공의길은아니잖아요그런모습들이있는데그참안타깝더라고요저희가뭐교육의패러다임을바꿀수는없지만이제여기서는그런아이들이정말자기만의길을찾는거그리고고민하게해주는게사실저희의임무인것같아요이아이들의길을저희가찾아줄수는없더라고요대신고민하게해줄수있고알아보게는도와줄수있다그런일들을하고있어요요거는제가약간그신스팝이라고있어요그리고70, 80년대에유행하던건데최근에도좀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약간그신디사이저아시죠신디사이저악기에여러소리가나요그여러소리그신디사이저만가지고음악을만드는걸신스팝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재밌겠다하고저는게임하듯이막만들었어요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마음에되게들어요이그지스터스 한번들어볼게요
신났다게 어느 정도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곡이 있어요. 이거는 제 곡은 아니고요. 가스펠이에요, 가스펠이고. 그 윗에 보면 가사 중에 새벽별이 나와요. 동트기 전 새벽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거. 이 가사, 새벽별의 모티브가 이 노래예요. 멜로디가 뭐 다른 건 아닌데, 새벽별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제가 떠올라서 쓴 거예요. 그 팀이라는 가수인데 모닝스타라고 있어요. 그 곡이 저한테 굉장히 힐링이 되는 곡이더라고요. 영어예요. 네, 영어는 제가 그렇긴 한데 여기에 제가 가사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가사가 참 저는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모닝스타 들으시고 오늘 조금 힐링이 되셨나요? 감정 노동에 지치신 분들이 좀 풀리셨는지요? 네. 지금 조심히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닝스타 들려드릴게요.
star. Then my life's not sure. Then your mercy overflows in me. There is no one else but you that I desire. Cause I sing the glory of your sacrifice. I will offer you my everything. Thank you.